2024년 제4주차 주간 정세동향의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자본은 이윤의 사유화와 환경오염과 파괴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이윤은 챙기고 환경파괴의 사회적 비용은 국민과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증가시키는 것이죠. 유럽으로의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줄여야 할 일입니다. 지향의 원전 확대 논리로 기후위기에서 AI 기술 발전까지 궤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원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 소비량이 커지기 때문에 원전이 다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궤변입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탈북민 문제는 특정한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 문제로 제기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제적인 보편적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특정한 나라에 대한 인권을 정치적 목적으로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또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권 문제가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북중 북러 관계 정상화 속에 남북 관계 악화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가 파기되고 남북 양측은 엄청난 전력을 쏟아부으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냉전 체제의 기류에 올라탄, 호랑이 등에 올라탄 남북의 모습입니다. 판문점에서 즉각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이 벌어지면 정말 모든 것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인명살상과 모든 삶의 터가 파괴되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만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대미 외교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민주공화 정당에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인 대미 외교 전략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대미 전략, 다변화된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우리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부분적으로 위안화 전략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군사무기 수출 세계 9위 국가입니다. 조만간에 5위 사이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을 합니다. 살상무기 수출은 우리나라 평화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꼭 군대만 전쟁에 해외에 파병되고 침략 전쟁에 나서는 것, 그것만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하고 또 많은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성능 좋은 무기를 계속 수출하는 것은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역시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주차 정세 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